양말은 없어도 돼요? 양말도 줘요? 나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. 이거면은 계약금 반은 털고도 남는데. 혹시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. 아니에요. 1, 2회밖에 못 봤지만 감이 아주 좋아요. 나도 이 짓 20년 넘게 해왔는데 첫 회 시작만 봐도 감이 오거든요. 줄거리 하나 또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끝나면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. 그래요? 그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는. 걱정 말아요. 나도 이 감독이랑 한 작가를 위해서라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테니까. 잘 되는 건 끝까지.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이고 왜 이러시나. 꼭 다시 못 볼 사람처럼.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건강하십시오. 야, 넌 또 왜 그래? 장 작가님이 알래스카로 이민이라도 가시냐? 에? 아니, 전 그냥 인사말로 한 건데 말입니다. 그럼. 예. 어째 기분이 이상하네. 회자 정리, 거자 필 반이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. 그렇지.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. 언제 가세요? 내일. 아버진 안 보고 가실 거예요? 갈게. 저기 노래를 잘할까? 할머니요. 할머니는 노래 못하는데? 맞아. 전에 어머니랑 노래방 갔을 때 보니까 노래는 진짜 못하시더라. 진주 씨가 잘못 알았어요. 우리 엄마 노래 잘하세요. 언니, 한 곡 그냥 쫙 뽑으세요. 진주 저 소리 그냥 쏙 들어요, 여기. 나는 반주 없으면 노래 못해요. 진주 씨, 내 방에 가서 기타 좀 갖다 줘요. 기타로는 어림도 없어. 나는 24인조 밴드 아니면은 상대 안 해. 아니 밴드 있는데. 아 뭐야? 어? 왜 그래 아가씨? 제가요 일회용 붙이는 밴드 꺼냈어요. 집에 손 다칠 때 붙였던 밴드 있잖아요 만화. 아유 아유.